다른 거 한번 볼게요. 네. 제목 부자연스러운 죽음. 이 사진의 남자가 아마 피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이 있으면 이제 부자연스러운 죽음이 또 있겠죠. 이 가방, 사진에 있는 이 빨간 가방,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가방의 발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0년 8월 23일, 며칠 전부터 동료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실종신고를 받아서 경찰은 실종자의 아파트로 출동했어요. 그리고 욕실에서 이 빨간 가방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지퍼가 잠겨있던 가방에서는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퍼와 지퍼 사이에는 조그만 자물쇠가 걸려있었어요. 결국 이 가방을 열어본 경찰은 안에 사람의 형태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억지로 연 가방 안에 실종자인 게러스 윌리엄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게러스 윌리엄스가 빨간 가방에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영국의 앵글시 출신인 게러스, 영국의 벵거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었고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여 2001년에 영국의 정부통신본부에 취업을 한 그런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이버 테러를 포함해 여러 1급 비밀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미국의 비밀정보부인 SIS에서 1년간 파견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약간 요원 같은 거였나? 예. 그는 9월 초에 파견이 끝나고 얼마간의 휴가를 가진 뒤에 GCHQ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직장으로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복귀 일주일을 앞두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의 사망 현장은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경찰이 처음에 게러스의 집에 들어갈 때도 정문이 잠겨져 있었다 그래요.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현관문은 밖에서 잠갔고요. 집안 내부는 깨끗했고 가방이 발견된 욕실 역시 누군가 존재했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게러스가 존재했던 흔적마저도 지워졌다는 거죠. 증거인멸이겠죠. 욕실과 가방에서는 DNA나 지문 또한 발견이 되지 않았으며 가방 내부에는 게러스가 빠져나오려고 한 흔적 역시 없었다고. 자, 여기서 재현을 해봅니다. 만약 게러스가 이 가방에 스스로 들어가서 지퍼를 닫고 자물쇠를 잠글 확률 몇 프로가 될까요? 애초에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심지어 자물쇠 열쇠는 가방 내부에 있던 게러스의 몸 밑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직접 들어갔으면 그의 지문이 지퍼나 가방, 자물쇠에 남아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의 침입 흔적 또한 없었고, 그리고 게러스의 이 흔적 또한 집안에서 DNA 같은 것들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누구의 소행일까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집안. 수사관들은 게러스가 살해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도저히 혼자서 저 가방에 들어가고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살인사건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게러스를 검사한 검시관들 그들의 증언은 이랬어요. 몸에서 별다른 외상이나 약물 중독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사망 원인까지 불분명했다고. 게러스가 죽었을 때인 한여름인 8월에 집은 난방을 또 켜놨다 그래요. 심지어 그가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게러스는 최근에 NSA, 미 국가안보국과 FBI에게 협력해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영국, 미국 학동수사팀까지 구성이 됐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거는 일주일 만에 그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게 된 건데 SIS에 파견이 나가 있던 그는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8월 16일 런던에 있는 SIS 본사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회의는 시작됐는데 게러스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출근 또한 하지 않았고. 근데 웃긴 것은 SIS에서 그 게러스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그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SIS에서는 게러스의 무단 결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없었다라는 거죠. 국가안보 1급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회사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조사는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8월 20일이나 돼서 게러스의 부모님이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며 게러스의 본래 직장 그리고 파견 나갔던 SIS에 연락을 취했는데 SIS는 이 엄마한테 연락을 받아보고 연락을 해보겠다고 답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게러스의 본래 직장이었던 곳에서 23일에 SIS 측에다가 물어봤어요. 신고는 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게러스의 행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SIS는 변명을 했대요. 인사과에 말했는데 그쪽에서 신고 안 한 것 같다고. 서로 등 떠밀기 바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래 있던 직장에서 SIS에서 뭔가 대처가 미흡해서 경찰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게러스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돼 있었습니다. 시체가 심하게 부패가 돼 있는 상태로요. 전문가들은 국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이가 한 시간만 말없이 자리를 비워도 비상 소집 및 수색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보안기관장 존 서너스가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사과문에는 가장 중요한 대목인 왜 일주일이나 방치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이상한 점은 SIS 측에서 게러스의 동료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게러스의 동료들은 언론은 물론 수사팀과 인터뷰조차 갖지 못했다고. SIS가 참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동료들한테도 게러스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인터뷰나 뭐 경찰의 어떤 접근에 대해서 전혀 반응해주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타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런던에서 이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자, 그러니까 타 정보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러스와 비슷한 일이. 1978년에 불가리아에서 반체제 인사인 게오르기 마르코프는 독이 묻어있는 우산에 독사를 당했다고. 그리고 알렉산드로 리트비넨코, 2006년에 영국으로 망명한 전 러시아 연방보안부 요원인 이 사람이 플로늄이 든 홍차를 마시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과 연관을 짓는다고요? 익명의 제보 중에 게러스가 SIS 메인 컴퓨터를 무단으로 검색했었고 무언가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를 꺼림칙하게 여긴 제3자에게 미움을 사서 당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죠. 그저 하나의 어떤 그냥 가설일 뿐이겠죠. 그리고 몇몇 언론사, 브레이킹 뉴스, 여기에서는 이제 뭐 게러스가 속박 플레이를 긴급 속보, 예, 게러스가 속박 플레이를 즐기는 도중에 실수로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속박 플레이.
게러스의 집주인은 예전에 그가 침대에서 손목과 발목에 수갑이 묶여있는 상태로 구조를 요청했다는 증언도 했었다고 해요. 정말 혼자서 했을까요? 그리고 집주인의 이런 증언을 토대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빠르게 번졌다고 합니다. 게러스의 아파트에서 구속장치가 발견됐다. 그의 방에 있던 가발이 이상한 플레이를 위한 것이다. 라며 말이죠. 조사 결과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문이 게러스의 죽음에 관해 거짓된 정보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수사의 큰 틀을 흔들려는 음모가 아닐까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뉴얼이 있대요. SIS의 훈련 매뉴얼 중에 하나가 적을 분산시키고 잘못된 환상을 보게 한다 이런 내용들. 또 다른 전문가는 실제 죽음의 목적과 방법을 흐리게 해서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후속적인 조사를 무디게 하는 것이라고 언론을 비난했다고. 자, 그 후 전문가 두 명이 게러스가 들어가 있던 그 가방과 같은 종류의 가방에 과연 혼자 들어가서 지퍼를 잠그고 자물쇠까지 거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400번의 시도를 했는데 그들은 자신을 가둘 수가 없었다고. 게다가 앞서 말했다시피 그가 스스로 들어갔다면 가방 외부에는, 특히 지퍼와 자물쇠에는 그의 지문이 무조건 묻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발견 당시 게러스는 알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지문은 욕실 어디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자, 그렇다면 게러스는 결국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검시관들도 게러스의 죽음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했대요. 누군가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이죠. 2015년에 러시아에서 망명해서 영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KGB 요원인 보리스 카르피치코프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인데요. 러시아의 정보원들이 게러스의 죽음에 연관돼 있다고 갑자기 인터뷰를 했다고. 본인 생각이겠죠. 러시아의 정보원들이 게러스를 이중 스파이로 만들기 위해 접촉했으나 이에 실패했고 그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별다른 뒷받침되는 증거는 없었죠. 게러스는 건전한 취미생활도 즐겼었고 누구보다 공부도 잘했었던 수재였는데, 그래서 가족의 자랑거리였는데, 그는 그렇게 죽음의 이유도 사유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차디찬 땅에 묻혀 있습니다. 결국 스코틀랜드 야드 런던 경찰국은 2013년 10월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게러스는 그냥 사고사라고 말이죠. 너무나도 찝찝하죠. 그리고 NSA 미국 연방 국방부인가요? 예, 거기서 미국에서는 이 게러스랑 비밀리에 작업했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마피아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돈 세탁 경로를 밝히는 게 그 당시 게러스가 SIS와 함께 했던 그 비밀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이 마피아가 연관이 돼 있었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그 철저하고 확실하게 사람을 어떻게 해야, 이게 진짜 전문가한테 당한 거지. 방의 온도를 보일러로 올려갖고 온도를 높여서 시체가 빨리 부패되게 만들고 이 큰 가방에 이 사람을 꾸겨넣고 알몸으로
지문이나 이런 DNA 전혀 남지 않게 깨끗한 상태로 외부에 침입 흔적 또한 남기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인 아주 극악무도한 어떤 킬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무섭다. 야, 이게 흔적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하구나. 그 경찰들이 붙어도 전혀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지. 집을 덮게 만들고 지문이라든지 DNA 전혀 안 나오게 만들고. 결국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진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네.